매실 공대를 캐다가 쥐통나무를 하나 캐가지고 들어왔고요. 요거 화분에다 심어서 화분에다 심은 다음에 여기다가요 라일락을 접목을 할 겁니다. 처음 들으시는 분 많아요. 쥐통나무에 무슨 라일락을 접을 붙여. 근데 실제로 라일락 실생에다가 라일락을 접붙이기도 하고 이게 쥐통나무에 라일락을 접을 붙여도 되는 겁니다. 그다음 목소 종류를 이런 그 왕쥐통나무 쥐통나무에다 목소 종류는 다 돼요. 그래서 에서부터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쥐통나무 열매가 약효가 상당하죠.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남정목이라고도 합니다. 그 열매가 아주 뭐 대단한 그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. 남성들한테. 근데 여정목, 그거는 이제 저 남부지방에 광나무가 있죠. 네, 화분에다 이제 식재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보관했던 접수를 꺼냈습니다. 그래서 접목을 세 군데 할 거예요. 한 군데만 해도 되는데 세 군데 하는 이유가 두 군데는 보험 들어야죠. 보험. 그 다음에 세 군데가 다 활착이 되면 취목을 해서 또 높이 대기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새 나무가 되는 거죠. 네, 그래서 해보겠습니다. 네, 그러면 평소에 하던 깎이 접으로 하겠습니다. 여기는 깎이 접이요. 그래서 보시면 위로 커팅하고 위로 커팅하고 그리고 내려갑니다. 이런 식으로 내려갔죠. 그 다음에 접수 조제를 합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눈이 조금 보일까 말까 해요. 이 라일락은. 네, 그래서 이게 눈이고 이게 줄기니까 가급적이면 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, 너무 떨어져도 안 좋고요. 같하고요. 대각선으로 45도. 그 다음에 뒤쪽은 길게 해서 45도 넣은 다음에 수평으로 가라 그랬어요.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스펀치예요. 스펀치.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접수 끝부분을 마감 처리를 안 해주면 여기서부터 타서 들어가요. 점점 말라서. 그래서 접목 합치가 됐다가도 돌아가시는 게 이 마감 장치를 안 해서 돌아가시는 겁니다. 네, 그러면은 접수를 끼워 놓겠습니다. 부름켜를 정확히 마치고요. 양쪽 중에 어느 한쪽이 정확히 맞아야지 됩니다. 양쪽이 다 맞으면 아주 최상인데 그건 쉬운 게 아니니까요. 그래서 이렇게 잡고서 왼쪽에 맞췄으니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테이핑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. 그러면 부름켜가 맞았던 부름켜가 밀리지를 않습니다. 그려가면서요. 됐습니다. 여러분들은 갖고 계신 뭐 랩이라든가 그 주방용 비닐을 잘라 가지고 하시면은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하나 됐고요. 두 군데 더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하는데 가운데 스펀지가 있다 그랬으니까 약간 바깥쪽으로 해서 스펀지 절단이 안 되게 해놨고요. 접수도 이렇게 끝부분만 살짝 깎아 놨습니다. 스펀지가 노출이 안 되게 해서 한쪽만 맞춰주고요.
네, 두 번째 코트 해놨습니다. 완료가 됐고요. 마지막 세 번째 코 하겠습니다. 네, 세 번째 코 공대 쪽에 이렇게 정확하게 해놨습니다. 그래서 스펀지가 안 나오게 이렇게 한쪽으로 해놨고요. 그 다음에 접수도 굵은 듯한데 한쪽에만 살짝 벗겨냈어요. 그래서 이 접수가 공대보다 상당히 두툼한데도 이게 딱 맞을 겁니다. 이렇게 그 한쪽으로만 살짝 벗겨냈으니까. 그래서 정확히 일치를 시켜주고요. 네, 정확히 맞았습니다. 그리고서 테이핑을 하는데요. 자, 워낙 얇으니까 여기는 악으로 광분의 테이프를 하겠습니다. 이게 신축성도 좋고 물기가 그 가는 거는 이게 아주 좋아요. 효율적이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스펀지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100% 마감 장치를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토포제 칠하겠습니다. 예, 토포제는 사셔도 되고요. 톱심피스트 한 4만원 정도 가는데 1리터 그거를 한 뭐 돈만원이면 더 만들 수가 있으니까 제 영상 보시면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스펀지가 있는 거는 꼭 그 이렇게 마감 장치를 해줘야지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습니까? 헛개나무. 그래서 헛개나무를 옮겼잖아요. 이렇게 잘라서 옮겼는데 처음에 잘 살다 다 돌아가셔요. 시름시름. 예, 그거는 타고 들어가서 그래. 서서히 마르면서 계속 타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죽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마감 장치를 해줬습니다. 자,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그리고 쇼츠로라도 이거 생육되는 거 또 올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